안녕하세요. 저는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기 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자 이번 소방설비 기사에 응시하게 되었고 배우를 하게 유익한 강의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하고 있는 실무를 바탕으로 발송 배정 기술사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렀던 소방설비 기사가 처음이라 시험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시험 합격률로 보자면 19년 2회차에 비해서 19년 4회차가 쉬운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의 난이도는 시험을 치고 난 다음 나중에 알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미리 이런 것에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기보다 본인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 하더라도 본인의 공부가 부족하다고 하면 합격하기 어렵고 시험의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합격자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을 잡고 꾸준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배우라 강의를 통해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닥수나 공량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나 교재마다 해설과 정답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맞겠지 하고 넘어가시게 되시면 나중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브노트에 대한 활용입니다. 자격증 공부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계산을 반복하는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전공자나 실무자가 아니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과의 싸움인 수험자의 입장으로서는 모르는 내용과 용어를 반드시 서브노트에 정리하여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설비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자 입장으로서 서브노트를 적극 활용하였고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답형 문제들은 교재를 통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었지만 가닥수나 공량을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배우락의 강의가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쭉 풀어서 설명하기보다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유익한 강의를 제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면은 교재를 다독하여서 충분한 이해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저처럼 회사원 분들이시라면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언젠간 붙겠지 하고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게 되시면 수험 기간만 늘어나게 될 뿐 공부하시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라 강의를 통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방설비기사 수험자 여러분, 파이팅!